지금 오달수 씨와 하정우 씨가 전화 연결도 많이 했겠지만 하정우 씨와 배두나 씨도 전화 연결을 부부기 때문에 많이 했죠. 호흡 어땠나요? 두나 씨랑요? 네. 두나 씨랑 최고였죠. 최고였습니까? 네. 과연 하정우 씨 얘기가 맞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두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지금 거기 어딥니까, 배두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로비에서 센스8라는 미국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쇼케이스 인사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인사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전화 연결 주셨는데 두나 씨 여기 하정우 씨와 오달수 씨와 김성훈 감독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반가워요. 보고 싶어요. 자, 두나 씨 오늘 쇼케이스에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지금 거기 몇 시예요? 네? 거기 몇 시예요? What time? 2시 20분쯤이에요. 시간차가 많이 나죠? 촬영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본인만 얘기했어요. 예. 저기 두나 씨, 하정우 씨가 하정우 씨가 부부 연기 호흡이 최고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두나 씨는 어땠어요? 연기 호흡이 최고였다 그래요? 네. 아니, 뭐 호흡할 게 별로 없었는데. 아니, 왜 이래요, 좋은 날. 호흡할 게 별로 없었다. 자, 우리. 뭔지 그렇죠. 예. 별로 마주치는 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네요. 그래도 목소리만 들어도 몰입할 수 있고. 그렇죠. 되게 그런 호흡은 좋았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호흡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감독님과 우리 오달수 씨, 하정우 씨 모두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촬영할 때는 말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차피 한번 얘기하고 입국 안 하면 되니까. 자, 얘기하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별로 없고요. 뭐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는 뭐 최고의 경험을 했고 완벽한 팀워크에 사랑받으면서 촬영해서. 근데 딱 하나는 이제 저희는 엄청 추운 밖에서 촬영하는데 정우 오빠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세트가. 예, 이게 또 좋은 날. 감사합니다. 아, 두나 씨가 참 워낙 솔직해가지고. 두나 씨! 분위기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고. 자, 이제 여기 계시는 하정우 씨, 김성훈 감독님, 오달수 씨께, 예, 이제 영화 개봉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독님이랑 정우 오빠랑 달수 오빠랑 저도 옆에 가서 같이 있고 싶은데 여기 멀리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빨리 뵈요. 터널 화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관객 여러분 저희 터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점점점. 오달수 씨랑 하정우 씨 감독님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배두나 씨께. 두나 씨 왜 제수복 올릴 거 있어요? 오빠, 제가 지금 여기 제수복 설정이에요. 지금 나는 이 제수복을 입고 전 세계에 돌아다녀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네. 우리 하정우 씨도 그래요. 두나 씨, 어른들 얘기 잘 듣고 어디 위험한 데 나가서 또 클럽 같은 데 가지 말고
잘 촬영에 집중하고 네? 한국 잘 조심히 오세요. 브라질에서 춤추는 거 봤어요. 네, 네 한 달 전에. 네. 뭐라고? 아, 좋은 얘기요. 나중에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그때 보시고요. 자, 우리 김성 감독님. 네, 건강히 계시다가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실 때 애써 선물 안 사오셔도 됩니다. 네. 네? 선물 안 사오셔도 된대요. 아, 네네. 제가 요즘에 여기서 제일 좋은 커피 알아보고 있거든요. 커피 사가지고 갈게요. 케냐 커피. 아, 케냐 커피. 자, 여러분 두나 씨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두나 씨 고마워요. 정민 씨도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여러분 배두나 씨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또 이제 끊어. 아, 네. 제가 끊었어요. 예. 자, 안 끊어줬어. 대박. 수고했다. 끊어줘.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예, 지금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영화 안에서도 계속 촬영할 때 호흡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네. 대체적으로 지금 두나 씨는 그 신세 그 촬영 중에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오달수 씨는 대체적으로 하정우 씨가 전화하실 때 뭘 하고 계셨나요? 아마 제일 많이 했던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인터넷 하면서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댁에서? 네. 댁에서. 하정우 씨는요? 반대로 오달수 씨나 배두나 씨와 전화 연결할 때 그렇죠. 저도 집에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게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 이제 달수 형이나 두나 씨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저도 똑같이 전화상으로 제가 의상을 안 입고 분장은 안 했지만 연기는 정말 리얼하게 100% 이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쉬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일의 연속이었던 거죠. 네.